안녕하십니까. 여승훈입니다. 위험물 기능 장애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주기율표를 암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를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. 그걸 몰라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. 총 20번까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외우고 계시면 그 나머지 수업을 듣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. 20번까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플러스 숫자를 활용을 할 거고요. 오른쪽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숫자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절대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숫자를 주고받는 원리는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두 개의 원소 중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.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개념이고요. 예제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리튬. 리튬 어디 있습니까? 요겁니다. Li. 자, 리튬. Li. 그 다음에 누구랑? 염소의 반응이죠. 염소는 여기 있는 Cl 염소죠. 둘이 반응합니다. 그런데 리튬과 염소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습니까? 리튬이죠. 그럼 리튬은 플러스 숫자니까 플러스 1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Cl은 플러스 7도 되지만 리튬이 이미 왼쪽에 있어서 플러스를 취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을 취하게 되는 거죠. 이 두 개의 원소를 서로 결합을 시킬 텐데 자, 결합을 시킵니다. 그러면 여기는 부호를 떼고 났을 때 숫자만 남았을 경우 1을 가지고 있죠. 얘도 1을 가집니다. 자, 이 플러스를 남자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여자라고 한다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가진 걸 다 주고 싶죠. 물론 시간 지나면 모르겠지만. 그러면 얘도 얘한테 뭘 준다고요? 숫자 1을 주고 싶어 합니다. 얘도 1을 주고 싶어 하는데 1을 줬습니다.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걸 1로 본다는 거죠. 그래서 화학은 숫자 2 이상부터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Li와 리튬과 염소의 화합된 상태는 숫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. 왜냐하면 1, 1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. 반응식을 할 때 이 7가지의 공식만 알고 있다면 98% 이상의 거의 모든 반응식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. 첫 번째 HO. H랑 O가 결합될 때는 반드시 H2O만 나온다. HO가 만났을 때 왜 H2O 나올까요? H는 1가 원소고 줄 거 없고 O는 2가 원소였죠. H2O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. CO 만나면 C 4가 원소 4주고 얘는 2가 원소 2주면 약분해서 CO2 나온다 그랬고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연소 반응식. 자, 방금 우리 C하고 여기에 O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C랑 O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무조건 뭐 나온다 했습니까? CO 만나면 CO2가 나온다 그랬고
다음에 HO 만났을 때는 H2O 나오죠. 여기에 C도 있고 H도 있습니다. 둘 다 각각 O를 만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HO 만나면 H2O 나오더라. 됐습니까? 우리 방금 봤던 저 반응식의 일곱 가지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이미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. 이런 반응식은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횟수를 맞춰야 됩니다. 자, 해볼게요. 탄소 몇 개입니까? 두 개입니다. 여기다가도 숫자 2를 곱하면 탄소의 개수는 두 개 되겠죠. 수소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여기에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2는 4가 되겠네요. 산소의 개수는 뒤에가 더 많아졌죠. 자, 2 곱하기 2는 4. 여기도 2면 4 더하기 2는 6인가요? 여기에 이미 두 개 존재하니까 이 전체를 2를 곱해서 4로 만들어주면 2랑 더해서 6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또 개념이 뭔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좀 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